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은 김말이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재료 골라서 김에 싸갖고 전을 부쳐불면은 가족 모두가 김말이전에 눈독 들여볼 겁니다. 그럼 맛있게 부쳐보겠습니다. 오늘 김 3장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을 반으로 딱 나눠주세요. 이렇게 김을 반으로 잘라갖고 사용하겠습니다. 오이 한 개 준비했습니다. 끝에 잘라내고요. 여기서 이제 김 자른 거 사이즈를 재줘야 됩니다. 이렇게 맞추고 딱 재면은 딱 되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끝에 살짝 자르면 됩니다. 딱 맞아볼죠? 이렇게 이제 썰면 됩니다. 이게. 빼내고. 반으로 나누고요. 3등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썰어주면 되고요. 이것도 당근도 맞춰갖고 이렇게 맞춰갖고 썰면 되겠습니다. 당근도 거의 맞아보네요. 이쪽도 반드시 자르고요. 반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역시 이렇게. 이것이 좀 크다 싶으면은 또 반으로 더 나누면 됩니다. 이 새송이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송이버섯도 딱 맞춰갖고 이렇게 맞춰갖고 반드시 썰면 됩니다. 잠시만 두고요. 이 당근하고 오이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 당근을 약간 데쳐갖고 사용한다든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게 되면은 오이가 비타민 파괴가 약간 덜 된다고 하거든요. 당근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오겠습니다. 물을 살짝 축이하고 돌려야지 잘 돌려집니다. 1분 돌려오겠습니다. 1분 돌려왔습니다. 마지막에 됐죠. 이렇게요. 새송이버섯은 그대로 넣어서요 20초만 돌려갖고 오겠습니다. 새송이버섯도 살짝 돌려줘야 되거든요. 20초 돌려왔거든요. 이렇게 준비하고요. 김밥용 햄은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손으로 뜯으면은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결이 있어서 손으로 뜯을 수는 있지만 약간 모양이 약간 흐트러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김밥용 햄은 이렇게 준비하고요. 맛살도 역시 가위로 그냥 이렇게 반드시 잘라주면 됩니다. 칼로 잘라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토마토가 이제 반드시 맞춰갖고 약간 크게끔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렇게 반 거의 됩니다. 이렇게 썰으면 됩니다. 김밥용 햄은요 그냥 간암으로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딱 되겠죠. 그럼 김에 말아 보겠습니다. 맛살 올리고요. 당근, 오이, 단무지, 새송이버섯, 김밥용 햄 이렇게 해서 이제 말면 됩니다. 딱 이렇게 한번 말고 각을 잡아갖고 말아야 됩니다. 각이 풀려보면 안 되거든요. 살짝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면 됩니다. 이 끝에는 물을 살짝 묻히세요. 전을 부치려면 끝에는 이제 수평이 안 맞으니까 살짝 잘라내 주고요. 2cm 정도 해서 자르면 됩니다.
전도 아직 안 붙였는데 모양이 이뻐불죠. 이제 계란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계란 두 개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금 두 꼬집 정도 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란물을 완전히 풀어서 사용해 주세요. 먼저 가스불 켜주고요. 피연이 가열되면은 식용유 적당량 두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요, 계란물에 이렇게 살짝만 적셔갖고 붙이면 됩니다. 라스트. 야, 다 이뻐 보네요, 진짜. 이래갖고 이제 천천히 뒤집으면 됩니다. 야, 추석날 이제 가족분들 모였을 때 이거 한번 만들어서 한번 내보십시오. 깜찍하게 생겼다고 그냥 얘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말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맛살하고 당근, 새송이버섯, 김밥용 햄, 오이, 단무지, 최고 앙상블 아닙니까? 주부님들, 이 전은 추석 때 부친 오면 1등 가볼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